이걸 부모는 실제로 제 제자가 페이스북 편의를 보내온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좀 각색을 좀 했는데 스토리는 그대로 그랬죠. 그러니까 얘가 태권도 사품이야. 덩치가 이렇게 좋은데 어떤 사람하고 시비가 붙었어요. 근데 주먹다리까지는 안 돼요. 태권도 사품이면 주먹다리는 잘 못해요. 하나 가중처벌 받잖아요. 그래서 제가 그냥 욕을 하는데 상대방이 그걸 녹음했다가 고소했어요. 300만 원 나왔어. 근데 그 다음에 또 100만 원이 나와. 선생님 도대체 왜 같은 걸 두 번이나 돈을 내라고 그래요? 그래서 저희가 해설을 해줬어요. 앞에 거는 모욕죄, 형벌사. 그 뒤에 거는 뭐야? 정신적 피해. 네, 정신적 피해. 정신적 피해. 이게 100만 원. 그러니까 이거를 또 수업했죠. 그 다음에 복도를 지나가다가 애들이 유혹한 소리를 듣죠? 그럼 다가갑니다. 그래서 욕하고 욕하면 얼마? 욕하고 욕하면 얼마? 못 얼마 들었어요. 300 더하기 100, 4, 400 이렇게. 그렇게 돈 많아? 세뱃돈 통장에 400 있어? 이렇게 교육을 해. 10도 8. 이제